자하왈 대덕이 불효한이며 한이면 소덕은 출입이라도 가야니라. 자, 이 문장 무지무지무지 어려운 문장입니다. 대덕은 문지방을 이거 옛날 토대로 그대로 표현하면요. 대덕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면 소덕은 그저 들고 나더라도 가니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조금 다르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주자의 해석이나 대절 소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역시 별로 마땅치 않고 그 논어 정의에 보면은 공영달 같은 경우는요. 이때 한이라 문지방이라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법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법이라. 법이라 표현했죠. 그러니까 대덕은 법도를 넘지 아니하며라는 겁니다. 대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법도라고 해도 어찌 보면 뜻이 좀 약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냐면은 대덕이라 경도와 권도 관계로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경도와 권도. 맹자의 경도와 권도에 대해서 잘 다뤄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대덕은 경도라라는 겁니다. 대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도 그 자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넘지 못한다. 문지방을 넘지 못, 법을 넘지 않고 경도 자체는 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도 경도를 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들고 남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권도로서 저울질하는 거죠. 그래서 절권도는, 그죠? 권도는 다소 이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다 중이죠. 이를테면은 자 우리가 저 권이라라고 하는 것이 저울 때 권이니까 자 우리가 물건을 다는데 자이 경도로 표현하자면 정확한 중은 여기죠. 그러나 물건이 이쪽이 좀 무겁다 그러면 여기다 그 저울추도 올려놓고 어떻게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나요? 그죠? 그 이게 중이 되는 거죠. 이 물건에 따라서 그 때로 어떤 경우는 이게 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권도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요리조리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효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도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권도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그 잣대가 바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가장 정확할 뜻입니다. 진 씨가 표현한 말, 이를테면은 서경에서 말하는 숙녀의 망력 불근 하며, 그러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 혹 부지런하지 아니함이 없도록 하소서, 망자니까 없을 망자. 그 다음에 불근 세행을, 그죠, 그, 세행이라라고 하는 것은 작은 행실, 그죠, 작은 행실을, 그 다음에 불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면, 종루 대덕, 이니 마침내 대덕에 누를 끼쳐서 위산구이니 공휴일계라 그죠 산을 쌓는데 산을 만드는데 아홉 기를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아휴 못하겠다 해놓고 나서 공이 삼태기 하나에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삼태기에 흙만 더 퍼다 담으면 충분히 열 기를 산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 공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소덕과 대덕이라라고 하는 것을, 소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뭐, 세행? 이렇게 표현, 그렇게 하고, 아, 그 다음 밑에 보면은, 그래서, 무덕, 뭐죠, 극근 소물이라. 그래서 성대한 덕으로 능히 작은 사물에도, 그죠, 부지런히 하여서, 그러니까 그 무덕이다 그러면 이제 성대할 무자, 힘쓸 무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그죠? 작은 일이라도 부지런히 하여서 월소 대덕하니, 그죠? 작고 큰 덕에 소자들은 유일이라, 오직 한결같이 해야 하느니라, 라는 그 주고편의 내용들을 쭉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대덕소덕이라고 하는 내용, 지금 자아가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경도와 권도로서 보시면 되고요.